10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탤런트 장근석 씨가 대통령의 아들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을 맞으면서 더욱 바빠진 그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며칠 전 SBS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의 제작 발표회장에서 탤런트 장근석을 만났습니다. 장근석은 이날 행사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에 라디오 DJ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송들 모니터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마이텐스타 분들이 언제 또 저를 찾아오실까 그나마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드라마 프라이언인에서 또 출연도 하는데 네.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이번 드라마에서는 건이라는 캐릭터를 맡게 됐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이고 전도연 씨의 동생으로 나와요. 그리고 반항하면서 약간 시니컬하면서 그리고 또 너무 날티가 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지만 아주 고독한 반항의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 TV 연기로 복귀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너무나 정말 대단하신 분들과 같이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또 너무나 하고 싶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하게 돼서 일단 너무 설레요, 마음이. 라디오 DJ와 드라마 연기까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장근석은 고3 수험생입니다.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또 학교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도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저도 바빠요.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계신 분들 다들 힘써주고 계신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드라마 속에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게 될 장근석. 바쁘고 힘들어도 그의 미소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텐스타 시청자 여러분, 장근석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고3 분들도 계실 거고 다른 학생분들도 계실 텐데 날이 이제 조금 추워지고 있어요. 가을로 다가가서 조금 추워지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작때에는 또 저의 새로운 삶들 많이 관심있게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이텐스타 남은주입니다.